가난하고 아주 궁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가 아주 쇠퇴, 쇠자는 그런 뜻입니다. 뭐든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서 이자장엄이라 자신을 장엄한다 이 말이에요. 아주 잘 되고 뭐가 일이 잘 풀리고 넉넉하고 부자고 건강하고 뭐가 가족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사람이 갖출 거다 갖춘 것으로서 장엄해도 거기서 이제 법이 빠지면은 진리의 가르침이 빠지면 그 부족한 건데 이런 빈궁제쇠로서 이자장엄이라 그리고 기물고 누어듣고 벙어리고 뭐 이런 게그 사람을 장엄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참어 정말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법화경을 가르침 만났을 때 정말 정신 차리고 어떻게 하더라도 바른 이치 진리를 제대로 알려고 노력하고 알고 나서는 그 진리를 따르고 진리대로 살고 자기의 그 어떤 그 오온의 욕심, 악연, 아집, 자아 중심의 그런 그 욕심을 가지고 어떤 그 이치를 말하자면 무시하고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 거죠. 또 수종 근소, 수종은 그 수종 그 말하자면 수종병이라는 게 있죠. 종기, 물이 고이는 종기, 그걸 수종병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간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를 간자에 하늘 건 마를 간 이러는데 아주 그 말하자면 조갈증 이걸 이제 간소라 그래요. 조갈증하고 수종병하고 그 다음에 계라 이거 저 앞에서도 여러 번 나왔는데 오음이라든지 나병이라든지 그 다음에 악창, 종기, 등창 이런 것이 옹저예요. 그런 것인 여시등병, 이와 같은 등의 병으로서 이복하며, 의복을 삼는다, 옷을 삼는다, 이 말이요. 참,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그게 그 사람의 옷이 되어 있다, 이 말이요. 온갖 오음이라든지, 뭐, 이런 거, 종기라든지, 그게 끝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피부병에 앓는 사람, 내가 잘 아는 도반도 한분 있는데 어떻게 스님이 됐어. 근데 피부병이 심해가지고 피부병 약은 또 아주 독해요. 독해가지고 위장 피부병 약좀 먹으면 그만 위장이 또 이제 견뎌내질 못하는 거라. 그런데 그 스님하고 그 전에 그 자주 만났는데 그 스님들이 만나면은 그때 그 초기에 그 사우나가 처음 생겼을 때라. 그 신기하다고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목욕탕이 있는가 해가지고 한 달에 한번 정도씩 만나가지고 그저 사우나 가는 것이 큰 낙이었어요. 근데 그 스님은 못 가는 거야. 어떻게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지. 내가 혼자 있어. 혼자 갔다 오라고 그러고 나는 그 대중탕에 못 간다고. 여러 번 그런 건 내가 참그그 스님 만날 때마다 그게 늘그 가슴 아픈 거라. 지금도 대중탕에 그렇게 아마 못갈 거야. 그래가지고 그뭐다 보이진 않는데 그냥 손에나 이런 데 보이는 거 보면은 아주 그 피부병이 아주 대단해. 여기 표현된 그대로야. 뭐꼭 이처럼 이렇게 저거 한지는 모르지만 그 스님이 뭐다 표현해놓고 말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그 혼자 고생하는 것을 역력히 알 수가 있더라고요. 대중탕에 못 가는 게 그렇게 그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옆에서 보는 사람만 해도 마음이 아프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뭐 냉정하게 우리가 동정은 동정이고 냉정하게 이치를 가지고 이야기하자면은. 뭐, 인과의 이치겠죠. 인과법이지. 다른 거 아닙니다. 쓰겠습니다. 약대위인이라도 만약에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농맹. 참 말 소리 듣고 말할 줄 알고 눈이 그런 대로라도 사물을 볼 줄 알고 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다행인지 모르죠. 농맹 음아. 하고 빈궁 제세로 빈궁 한 데다가 또 하는 것마다 뭐 안 된다. 그게 세야 세. 세퇴할 수 있지. 이자 장엄하며 이 달락 얼른 지나가 버려야지. 영 앞에는 좋은 내용 나와요. 그 다음부터 수종 간소와 수종병. 계라옹치인, 옹저인, 계라옹저인. 나쁜 일들은 이 글자도 까다롭고 획만 괜히 많고 그러네요. 계라옹저 다 아주 글씨 쓰기도 아주 상그러운 글씨죠. 여시 등경으로 하며
그 다음에는 또 두 줄을 읽겠습니다. 신상 취처하야 구에 부정하며 심착 악연하야 정익 진해하며 음욕 치성하야 불택 금수하나니 방 사경고로 획죄 여신이라 그랬습니다. 신상 취처하야 몸은 항상 냄새가 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구의 부정이라 때와 더러운 것과 부정 그런 게 아주 청정하지 못하고 뭐 목욕을 안 해서가 아니라 몸이 항상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심착 악연하여 이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깊이 악연에 집착해서 그 말이요. 그 불교는 자꾸 비우는 가르침이에요. 비우는 가르침. 덜고 또 덜고 그래서 무아 자기가 없는 경지까지 이르러 가면은 비로소 이제 도를 터득하는 그런 가르침이고 다른 것은 세속적인 가르침은 자꾸 끌어모으고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악연하는 것은 자기 것을 자꾸 고집하는 거라. 자기 사상 고집하고 자기 배운 거 고집하고 자기 안목 고집하고 그래가지고 기껏해야 자기가 그동안 살아온 그런 그 소견일 뿐이지 그게 꼭 맞는 것도 아니야. 그게 그 자기의 그 어떤 알량한 그런 그 소견이라고 너무 집착하는 거야. 그 딴 사람하고 의견 충돌이 그렇게 해서 생기는 거야. 아, 의견 충돌이 되면 아, 내 생각하고 저 사람 생각하고 다르구나 하고 딱 거기서 스톱해야 되거든요. 멈춰야 되는 거라. 그런데 끝까지 세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막 그 큰 소리가 오고 가고 그럽니다. 그래 나는 가능하면 이제 자기 소견 안 세우려고. 그 속에서는 뭐 그 무슨 생각을 다 할 수도 있죠. 근데 말로 표현 안 하면 돼. 말로 표현 안 하면 돼. 그 자기 속인이라는 게 사실 그게 뭐 맞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되게 그 자기 속인에 집착 너무 많이 한 사람들 문제예요. 심착 악연, 악연 나라고 하는 속인, 나의 속인, 자기의 그 속인에 그만 깊이 집착해서 정이 지내라 그랬잖아. 분노하고 화내고 썩내고 하는 그것만 자꾸 불어나는 거, 정익하는 거라. 지뇌를 정익하며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음욕이 치성해가지고 불택금수라 금수를 새나 짐승을 가리지 아니하나 하나니 방사경고로 획죄 여신이라 이 경전을 비방하는 까닭에 죄를 받는 것이 이와 같다. 참 처지가 이렇게 되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전부 세상 진리를 터득해서 그 진리대로 살기를 바라는 거지 무슨 뭐 자기 어떤 그 주장이 이렇다 내 주장 따라라 이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늘 참다운 이치, 순리. 인과의 원리 뭐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쓰시겠습니다. 신상 취처하야 몸이 항상 냄새 나는 곳에 처해서 몸에서는 항상 냄새가 나고 이런 뜻이네요. 지처하여 구에 부정하며 때와 더러운 것과 또 부정하며 깨끗하지 못하며
침착 악연하여 깊이 악연에 집착했어. 자기를 비워야 돼요. 하여튼 어떻게 하더라도 좀 어렵긴 하지만은 자기를 비우려고 자꾸 해야 돼요. 진짜 악연. 아야, 정이치네. 자기 소견하고 안 맞으면 그만 화부터 나거든요. 정이 지내야 하며 음욕취성하여 불택금수 하나니 방사경구로 이 경전을 비화한 까닭에 진리를 등진 까닭에 바른 이치하고 등지게 살면은 그런 뜻이죠. 백제 여신이라. 그 다음에는 이제 끝까지 읽겠습니다. 고 사립을 하사대 방사경자는 약설 귀재 인된 궁급 부진이라 이시 인연으로 아고 어여하노니 무신 중에 막설 차경이니라. 사리불에게 고하사대 방사경자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사리불을 딱 집어넣고 이제 이야기하지만은 사리불이야 뭐 어디 여기 해당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사리불 덕택에 이런 경고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사리불에게 고하사대 방사경자는 이 경전 진리의 말씀을 비방하는 사람은 그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비방하는 사람은 진리를 등진 사람은 약설 귀재된 그 만약에 그 죄를 다 이야기한다면은 궁급부진이라 겁이 다할 때까지 세월이 다할 때까지 수천 수만 년을 이야기해도 다할 수 없다 다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겠죠. 뭐 아무리 경고를 해도 그야말로 귀에 경일키가 돼가지고 그게 들어가지 않는 사람도 많죠. 이시인연으로 이러한 인연으로 하고 의여하느니 내가 짐짓 그대에게 말하느니 무지인 중에 지혜 없는 사람에게는 이 경전을 설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그 자주 나오고 저 앞에도 한번 있었지만은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보정하는 수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수기가 뭐 처음에는 특정한 사람들을 이런 들먹거려 가면서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모든 사람 뭐 500명, 2000명 한꺼번에 똑같은 그 이름으로 수기를 준다고요. 그거는 무슨 특정인만이 말하자면 부처라고 보증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부처님이다라고 이렇게 보증하는 큰 가르침이기 때문에 법화경이 설해지기까지의 그런 그 소승불교에서는 사람을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뭐 큰일 나는 일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저변의 그 어떤 사정들, 불교 역사상의 어떤 문제들,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기로 하면 이제 끝이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법화경 같이 이렇게 대승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을 무지인이라 그래서 지혜 없는 사람에게는 이 경전을 이야기하지 마라. 분명히 너무 소승에 너무 집착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경전 이야기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전에 내가 건강할 때 우리나라에서 스님이 돼가지고 몸이 좀 아파가지고 태국에 가면은 스님들 뭐 그 건강 문제, 그 의료 문제 이런 것을 그 다 책임진다는 말을 듣고는 태국에 가서 또 태국 계를 받고 태국 스님이 됐어요. 그래 그 스님이 이제 또 태국도 이제 있다가 또 미얀마도 있다가 뭐 한국도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그러면서 태국 소승 불교를 익혀버렸어. 한국에서는 대승 불교를 익혀놓고는 그쪽에 가서 고생하면서 이제 소승 불교를 공부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소승 불교인이 돼버렸어.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무슨 인연으로 하여튼 그 사람하고 신도들 매치하고 저기 저 그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같이 갔다고요. 성지 순례를 같이 갔어. 그래 같이 가가지고는 이제 이 법화경 설한 장소 저 라지길이 영축산 그 밑에까지 그 스님이 가더라고요. 가가지고 거기는 그래 성지 순례로 가야 하는 곳이니까 법화경 설한 그 배경의 그 장소가 영축산인데 거기에 여기 이제 우리 처음에 법화경 처음에 보면 영축산 중에서 설했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 올라가질 않아요. 그리고 한 2시간 걸린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해. 그래 내가 이제 올라가면서 그러면 내가 몇 시까지 여기 내려올 테니까 그 시간만 하고 가다가 돌아오겠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가다가 돌아올 테니까 한 시간만 시간 달라 그래서 그 스님이 거기 인도에 오래 살아가지고 이제 그 저기 자기가 안내를 맡아서 갔어. 그래 한 시간 그 주더라고요. 근데 내가 신도들 데리고 그 올라갔어. 올라가 보니까 30분도 안 걸려. 20몇 분밖에 안 걸려. 올라가는데 주차장에서 올라가는데 그래 걸리고 거기서 실컷 참배하고 절하고 실컷 돌아보고 내려와도 한 시간이 채 안 걸리는 거야. 그런데 2시간 이상 걸린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또 거기 가면은 법화경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곳이라. 그 태국이나 저 남방불교에는 법화경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대승불교가 없는 곳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한 불교하고는 영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법화경 이야기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거 가지도 않고 그렇게 이제 또 가면은 거리가 멀다고 이렇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야. 소승불교 하는 사람이 그렇게 돼버렸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그래, 이런 그 발달된 그 대승불교를 불교로 취급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또, 이쪽에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 같은 데 선불교가 얼마나 왕성합니까?
그렇게 선불교가 왕성한 것을 그걸 선불교라고 안 하고는 중국의 어떤 사람들이 만든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사상의 병이 들면은 그래 돼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경고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대승불교를 진리의 가르침을 비방하면은 이러한 죄를 받는다라고 아주 심한 그런 그 표현을 안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어. 그 사람 속인이라는 게 그래 무서워. 우리도 뭐 그 지금도 그렇지만 6.25 때부터 뭐 이렇게 좁은 나라의 사상 때문에 뭐 얼마나 불행한 일이 많았습니까? 보면 사상 한번 들어 그 밝혀 놓으면요, 이거는 뭐 부모도 몰라보고 형제 자매도 없고 부모도 없어요. 옛날에 공산주의 그 시대에 부모도 막 그냥 고발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참 사상이란 게 이게 무슨 뭐 정치적인 사상뿐만 아니고 종교적인 사상도 그렇게 무섭습니다. 참 그런 것을 내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간혹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참 이게 참 그 사람 소견이 그렇게 그거 뭐 서성불교 공부해도 또 얼마든지 법화경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아예 그 입에 담고 싶어 하지 않는 거라. 법화경이라든지 대승불교라든지 입에 담고 싶어 하질 않아. 자기 혼자는 거기 아마 올라가 봤겠지. 틀림없이 가봤을 거야. 안 갔을 리가 없어. 인도에 여러 번 그렇게 돌아다닌 사람이 안 갔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신도들하고 가가지고는 거기 가서 법화경 이야기하면은 말하자면 소승불교 태국불교하고는 거리가 머니까. 그런 상황을 내가 겪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 보면 사리불에게 고하기를 이 경전을 비방하는 사람은 그 죄를 만약에 그 죄를 다 이야기한다면 궁궐부진이라 세월이 다 간다 하더라도 몇 천만 년을 이야기를 해도 다 할 수가 없다. 22년으로 내가 그대에게 짐짓 그대에게 이야기한다. 무진전이라고 하는 건 지혜 없는 사람에게라고 하는 것은 소승불교 공부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괜히 비방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비방하게 되면은 안 들으면 비방이라도 안 하니까 비방 안 하면 이런 죄도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비방하게 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이야기하지 마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다 쓰겠습니다. 고 사리불 하사대 방사경거로 방사경자는 역설 규제된 만약에 그 죄를 말한다면 궁급부진이라